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때로는 의도적으로 대부분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선거를 잃어버린 그런 국민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으로 언론계, 검찰, 경찰, 대법관, 대통령, 국민의힘 다 합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에 대해서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권오용 변호사님의 몇 분의 변호사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아마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온 여러분들 투표지들입니다. 이게 실물로 된 투표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가 제공이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4박 5일 사이에 이름 있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거는 뭐 신권다발입니다. 거의.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선거. 인쇄소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날이 시뻘었습니다. 절단기를 사용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경기도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 내용을 권오용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일부는 2024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투표지를 제시하면서 검증을 요구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데 똑같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주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재검표가 아래 증거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래 증거들은 위 투표지와 아래 투표지는 같은 선거의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아닙니다. 아래 투표지도 같이 실제 선거한 흔적이 있어야 진정한 투표지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조된 투표지인 사실이 한눈에 명백한 증거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리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재판부나 국민이 그 설명에 일리가 있는 정도로 해명해야 범죄적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원고의 청탁을 기각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의무가 아닙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완전히 사법부가 다 무너진 겁니다. 뭐 이거는 이 문제가 밝혀지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나 중대한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뭐 거의 규칙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뭐 그 예술품인 거죠. 좌우대칭입니다.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4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하나를 보면 고양시 일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지만 그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고소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다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는 완전히 사전투표가 다 무너진 상태고 이걸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 윤 대통령은 2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개선조차도 손을 놓은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 선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